우리 한국 역사 개관.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 역사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반만년이 아니라 단군 이전에 한웅천황의 배달나라 시대가 1565년간 있었으며 그 이전에 한인천재의 한국 시대가 3301년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한국의 전시대로 63182년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는 서기 전 7378년 계해년부터 올해 2023년 계묘년까지 72401년입니다. 그래서 천무 연호로 하면 올해는 천부 72401년입니다. 서기 전 7378년 계해년부터 마고 할미의 천부의 홍익인간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약 43200년이 지난 서기 전 21178년경부터는 마고 할미의 장손이 되는 황궁씨가 백소씨, 청궁씨, 흑소씨 등에 속한 4씨족을 화백으로 다스리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마고 할미를 이미 조상신인 삼신으로 모신 것이 됩니다. 황궁씨가 마고 할미를 대신하여 다스린 곳도 또한 파미르고원의 마고성에 있었으므로 마고시대, 마고성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마고성은 하늘나라의 수도인 것이며 마고성 밖의 나라는 상대적으로 땅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고성 시대 말기에 포도로 인한 옹이의 난과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난으로 서기 전 7197년경에 사방으로 분거하였으니 황궁씨족은 동북의 천산주인 천산, 몽골,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로 청궁씨족은 동쪽의 운해주인 황하 이남, 양자강 유역의 남북에 걸쳐 동쪽으로 백소씨족은 서쪽의 월식주인 수메르, 유럽지역으로 흑소씨족은 남쪽의 성생주인 인도지역으로 분거하였던 것이 됩니다. 황궁씨가 서기 전 7197년 갑자년에 파미르고원에 바로 동북쪽에 위치한 천산의 수도를 정하고 약 1100년을 다스리고 천부사민에 전수받은 유인씨가 다시 동쪽에 위치한 알타이산으로 비정되는 천산을 수도로 삼아 약 1100년을 다스렸으며 이때 파미르고원의 동쪽 지역에 모두 부족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다시 천부사민을 전수받은 한인씨가 다시 동쪽에 위치한 대응안령산으로 비정되는 천산을 수도로 삼아 칠대를 이어 서기 전 3897년까지 약 1100년을 다스렸던 것이 되며 이로써 한국시대는 합 3301년간이 됩니다. 한인씨의 한국은 구족 및 십이한국의 중심으로서 흑룡강과 백두산 사이의 땅으로 동시베리아 만주 땅이며 단군조선의 중심지였던 진안 땅이 됩니다. 한국 말기에 호족과 웅족의 전쟁이 황하 중상류 지역에서 발발하니 서자부대인 한웅이 지휘리 한인 천재의 명을 받아 천부사민을 전수받고 삼사오가와 무리 삼천을 이끌고 한인천재의 한국을 떠나 서남쪽 지방으로 즉 삼위산 남쪽에 위치한 태백산 지역으로 내려가 태백산 정상에는 제천단을 쌓고 그 아래에는 신시를 열어 수도로 삼아서 서기 전 3897년 갑자년 10월 3일에 나라를 열어 시작하니 배달나라이며 천지인 천부의 도를 실현하고 천웅도를 펼치니 개천인 것입니다. 서기 전 2706년에 즉위한 치우천왕이 산동 지역의 청구로 수도를 옮기고 염제 신동국, 문국 황제원원 등 12제후국을 평정하여 전쟁을 없애고 평화시대를 열어 배달나라 시대 중 청구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단군조선은 제18대 거불단 한웅의 아들이자 단웅국 염제 신동국 후계국의 섭정, 비왕이던 단군안검께서 서기 전 2333년 10월 3일에 동북의 아사다를 수도로 삼아 부족의 주대로 개국하여 제세이와 홍익인간 세상을 재현하였으니 서기 전 232년까지 2102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별 역년 마고성 시대는 일명 마고 한국 시대 마고하는 나라 시대로서 서기 전 7378년 계해년부터 서기 전 7197년 갑자년까지 63182년간입니다. 한국 시대는 곧 하늘나라 시대로서 서기 전 7197년 갑자년부터 서기 전 3897년 갑자년까지로 황궁 천재 시대 약 1100년, 유인 천재 시대 약 1100년 그리고 한인 천재 칠대 약 1100년 합 3301년이래요. 배달나라 시대는 곧 박달나라 시대, 밝은 땅나라 시대로서 서기 전 3897년 갑자년부터 서기 전 2333년 무진년까지 한웅 천황 18대 1565년간입니다. 중국의 실질적인 시조 황제헌원의 나라는 웅국이며 헌원은 배달나라 천황의 제후인 천자로서 서기 전 2698년 계해년부터입니다. 단군조선 시대는 서기 전 2333년 무진년부터 서기 전 238년까지 2096년 또는 서기 전 232년까지 단군 천황 47대 2102년간입니다.
아사달 시대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1286년까지 백악산 아사달 시대 서기전 1285년부터 서기전 426년까지 장단경 시대 국보 대부여 서기전 425년부터 서기전 232년까지 합 2102년인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유순 임금은 단군안검 천자의 제후인 천자이며 한주는 단군조선 제후 천자국입니다. 북부여 시대는 서기전 239년 임술년부터 서기전 37년 갑신년까지 단군 8대 203년간입니다. 후삼한 즉 남삼한 지난 변한 마한 시대는 서기전 209년부터 서기 42년까지 251년간입니다. 후진하는 서기전 209년 소백손 일명 소백님이 후마하는 서기전 194년 번조선왕 기준이 건국하였으며 후변한 건국은 지난 건국 시와 같은 시기라고 추정됩니다. 바레만 유역에 위치한 단군 조선 번안 즉 번조선은 서기전 323년에 기자의 후손 기우가 왕이 되었고 서기전 194년에 위만이 차지하였던 것이며 서기전 108년에 한해 망하여 소위 한사군이 되었다 하나 번조선, 위시조선, 소위 한사군은 모두 요동반도 서쪽의 바레만 유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의 사국시대와 대진 발해 후신라의 제1차 남북국 시대에 다시 고려여 거란, 금 여진, 원 몽고의 제2차 남북국 시대를 거쳐 조선 청 여진 만주의 제3차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일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부 72401년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억만세